그한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세요? 못하죠. 지금 못한다. 김건희 특검법도 못해요. 둘다 못한다. 둘다 못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일합이 겨뤄지는 거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야권이 힘을 모아서 4대 0 승리, 4대 0으로 승리하고 나면 뭐 서울시 교육감도 혁신 교육이 연장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면 책임론을 두고 진짜 이렇게 목숨 건 내전이 벌어집니다. 네. 그때 저는 김건희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이 네.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10월 재보선 예. 예, 이후에 예, 이후에 기회가 온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럼 지금 왜 해? 계속 때려야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있습니까? 그럼 10번을 찍어야죠. 네. 중요한 건 10번을 못 찍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10번을 찍고 그 시점에 아, 10번쯤 찍었을 때가 좋대쯤이다. 그리고 저쪽도 이제 나무가 서로 버틸 수 있는 힘도 약해진다. 그때 넘어간다. 저는 10월부터 12월 사이 봅니다. 네. 10월부터 12월 4일. 그러니까 연말까지 계속 바쁘다. 아유, 바쁠 봐야 될것 수밖에 없습니다. 같습니다. 예. 내일, 아, 오늘이네요.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정말 그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 전주 손모 씨에 손모 씨, 대해서 예, 방조범. 방조범 예, 추가가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최소 방조범까지는 나오지 않겠냐라는 아니, 뭐, 김건희 여사는 생각도 지금 기소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것도 먼 길입니다. 손모 씨가 1심에서 그냥 전주로서 무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2심에서 검사 측에서 방조범, 주가 조작에 방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더 갑니다, 논리적으로. 손모 씨가 방조범이면 같은 전주인 김건희 여사도 방조범 아니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기소하지 손모 씨가 네. 방조가 되든 무죄가 됐든 간에 현재까지 조사도 기소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검찰이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방조범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사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기소한다고 제대로 기소하겠느냐. 특별 기소를 하더라도 특별검사가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거고요. 만약 손모 씨가 방조범으로 그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또 특검으로 조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방조범인지 아닌지조차도 김건희는 김건희고 손모 씨는 손모 씨예요. 그러네요. 범죄가 유사성은 있을 수 있지만 각자의 사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손모 씨가 무죄니까 김건희도 무죄다. 무슨 소리예요? 수사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기소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손모 씨가 무죄라고 김건희 씨가 무죄입니까? 손모 씨가 방조범이니까 김건희 씨도 방조범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손모 씨가 방조범이라고 해서 김건희가 정범일지 방조범일지 어떻게 합니까? 12시에 뭐 때려주삼 했던 사람을 그냥 방조범으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김건희 특검이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거다. 김건희 여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도 기소도 된 적이 없어요. 그 사실 자체로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어제 그렇게 마포대교를 그것도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 대통령실 기자들 얘기가 이런 거예요. 밤늦게 대통령실에서 알려줬고 그리고 그게 전속이었어요. 또 현장에 취재 기자들은 못 갔습니다. 네, 알려주지 않아서 네. 전속이 촬영해서 기자들한테 풀을 한 형태이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그렇죠. 하는 이유가 뭐냐? 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그 논리대로 그 본인들은 아주 아예 거꾸로 생각을 할 겁니다. 완전히 반대의 인식인데요. 예. 자, 손모 씨가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나도 무죄야. 그다음에 만약 손모 씨가 방조범 인정이 된다? 손모는 방조지만 나는 방조한 적도 없어라는 기존의 태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명토 박는 겁니다. 미리. 네. 예. 미리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방조가 되든 무죄가 되든 저는 솔직히 뭐 많은 의구심이 있는데 아예 법정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미리 안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지만 네. 저는 우리 사법부를 최소한 그렇게까지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마. 설마. 예, 그렇다면 예. 논리적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나오더라도 기존의 태도를 밀어붙여야 되겠다. 더 이상 뒤로 밀리면 안 된다. 손모 씨가 만약 방조범이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 앞으로 남은 1년, 2년 전부 다 그냥 지나갈 텐데? 라고 판단을 했겠죠. 어떤 법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나는 밀고 가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이미 권익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끝났어. 나에 대한 모든 것은. 제가 오늘 그 아침 라디오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그 사안은 그 백사안이라고 얘기하더만요. 그 백사안은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불기소가 합당하다라고 결정이 났는데 왜 자꾸 그 문제를 거론하느냐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도 못했고 특히 권익위에서 그 종결 처분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문제 없으면 종결했잖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잖아. 그리고 수사심의위까지 열었는데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왜 말들이 많아?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예. 지금 보니까 아 유무죄에 따라서 내가 활동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변수가 있다. 아예 그거 나오기 전부터 그냥 일상적으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움직이나 보다라고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24일 오후 5시 무렵에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경호처 직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을 대동하고 장경태 의원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질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아니니까. 근데 이 부분도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뭐 부인하지 못해요. 예. 당장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어야 되죠. 텔레그램 보낸 적 없다라고 부인했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묵묵부답 아닙니까? 김용현은 본인은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당시 경호처장은 본인은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참 세월 좋습니다. 두 부부 애정이 돈독하세요. 그리고 세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예? 세월 좋아요.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부천 화재 참사 관련해서 장례 네. 일정이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국회 개원식은 안 나오고 미국 상원 의원들하고 만찬 생일 파티 하시고 김건희 여사 생일 그러니까 세월 좋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세월 너무 좋아요. 지금 상황은 엄중한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참 걱정입니다. 네. 그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 TMF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네요. 이렇게 되면 네. 피해자들은 사실은 중간에 그 피지사들이라든지 그 신용카드사들이 어떻게든 뭐 지금 이미 피해보상 받은 것도 있고 할 텐데 정산금 받아야 되는 중소기업 업체들 네. 여기가 한 1조 3천억에서 4천억 더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는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받을 돈이 있어요. 뭐 한 20억 정도 받을 돈이 있다. 근데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회생 채권이 됩니다. 회생 채권이 되면 전부 다 할인이 돼요. 10%만 받아가라, 20%만 받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회생 채권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회생이 되면 그나마 그 돈도 제대로 뭐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회생이 실패하면 파산이 되잖아요. 회생이 될 때도 될 수도 있고 파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해봤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산 채권이 되면 그때도 이제 빚잔치하고 끝나는 거라서 굉장히 이제 정산금 받아야 되는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힘들다. 걱정이네요. 걱정입니다. 이것만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30분이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권익위의 복수위원들이 부패방지국장 사망사건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이 최종 불가 통보했다는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권익위원장이 그 국회에 나와서 네. 외압은 없었습니다. 외압은 뭐 어떤 관여도 없었습니다. 라고 그 김 국장님 사망에 대해서 김 국장님에게 그런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상조사도 안 하고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유철환 국장이 제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나. 누가 자기 고백하라고 했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자기 고백을 할 게 아니라
사건의 진상 조사를 해서 외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사망 경위서를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위서를 작성을 해야 순직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순 그렇죠. 예. 근데 경위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기관에 네. 연금 예. 순직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래야 연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유족연금도 받고. 예. 예. 그런데 첫 단추에서 사망 경위 조사서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진상조사하지 않고. 외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진상조사를 차마 하기야 하겠지. 근데 위원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라서 적절하지 않다. 네. 말이 안 되는 거다. 왜 가이드라인 제시하냐. 외압 없다고 사망 경위 조사서 쓰라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예 조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망경위 조사서를 써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쓸 거야? 어떻게 순직 인정받게 할 건데요? 맞아요. 야당이 달달 볶아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쓸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한마디만 더 하는데요. 어제 그 본인이 우리나라 자살률 극단적 선택 비율을 낮춰야 되겠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포대교도 가보고 한강대교도 가보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권익위부터 가세요. 권익위부터. 자살 예방하시고 싶으면 예. 권익위부터 찾아가서 석고 대죄하십시오. 본인 사건 네. 조사하다가. 네. 그러니까 권익위부터 가야죠. 예. 무슨 마포대교 가서 자살 예방 같은 캠페인을 하는 거 사람 염장 질리려고 그 유족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뻔뻔하기가. 심상정 대표 말 생각나네.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 그러니까 예. 화가 뻔뻔하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난다. 마지막으로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